안녕하세요, 호우복스입니다. 오늘은 호원의 브런치 23권에서 오늘 그 섀도우 리딩 하시는 부분을, 동영상 부분을 활용하셔서 섀도우 리딩 하시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그 부분을 동영상으로 같이 제가 가이드로서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호원의 브런치가 스스로 학습하실 수 있는 학습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로 저희가 학습지를 보내드리고 있고, 그 종이에 직접 적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말하는 연습을, 소리내서 말하는 연습을 직접 매일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섀도우 리딩을 하시게끔 그 자료를 같이 마련을 해드리고 있는데, MP3를 물론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지만, MP3 이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저희 네이버 밴드잖아요. 네이버 밴드에 오늘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올려드린 공지 내용입니다. 보시면 MP3가 맨 처음에 있고요. 그래서 MP3를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요. Professor Ho-Ho's Daily Sentences, April 2nd, 2019. I hope nobody's career or reputation is ruined by a scandal involving pornographic videos.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다시 재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같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 이 이미지 카드들. 이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작게 보이지? 이건 아마 따로따로 클릭하시면, 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 동영상으로 만드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잠시만요.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매일매일 매일매일에 해당되는 저 이미지 카드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이미지 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맨 처음에는 저희 책에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그 텍스트를 바로 이미지 카드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책을 그날 뭐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거나, 아니면 그 핸드폰에서 바로 이렇게 그 네이버 밴드를 활용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열람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책에는 그 문법 설명이라든지 어휘 부분 정리를 따로 해두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 부분 보시면서 이제 그 매일매일 저희가 보내드리는 내용 보시면서 직접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Today's writing topic 해서요. 오늘 주제에 관련된 그 실제로 스스로 본인이 한번 적어보실 수 있는 writing topic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네, 살펴보시면 그뭐 이렇게 직접 말로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본인 생각을 우리 그책 안에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적어서 이렇게 매일매일 저널 작성하시듯이 그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이미지 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10번 반복 동영상을 저희가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10번 반복 동영상은요,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비디오 만들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10번 반복 동영상 보시면서 우리 섀도우 리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섀도우 리딩 하시는 거를 이거 그 동영상 틀어놓고 바로 이렇게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배경에다가 재생을 해놓고 따라서 읽으시면 되는데, 섀도우 리딩이라고 하는 게 따라서 읽는 것으로 하셔야지, 외우시려고 굳이 하시다 보면 그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은, 제가 잘못 외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더 외워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굳이 따라서 읽는 것으로만 하시면 되고요. 굳이 따라서 읽는 거 이외에 외우려고 외워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암기해서
혹여서 음성 들으면서 따라서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섀도우 리딩 하실 때는 억양 부분들도 반드시 챙겨 주셔야 합니다. 발음도 그렇지만 억양을 챙겨 주셔야 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속도를 맞춰가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억양을 챙기시기 힘드실 거라는 것잘 압니다. 하지만 그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 부분은 많이 좋아지실 거고요. 하시다 보면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뭐 10번, 20번 본인 원하시는 만큼 뭐 100번도 상관없으시고요. 반복해서 따라서 읽으시면서 쌓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지금부터 그 섀도우 리딩 하시는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Professor Hoho's Daily Sentences, April 2nd, 2019, number 672. Have you seen the news about Korean celebrities who shared pornographic videos of other celebrities in Kakao group chats? People shouldn't share such videos of other people without their permission. I hope nobody's career or reputation is ruined by a scandal involving pornographic videos. Have you seen the news about Korean celebrities who shared pornographic videos of other celebrities in Kakao group chats? People shouldn't share such videos of other people without their permission. I hope nobody's career or reputation is ruined by a scandal involving pornographic videos. Have you seen the news about Korean celebrities who shared pornographic videos of other celebrities in Kakao group chats? People shouldn't share such videos of other people without their permission. I hope nobody's career or reputation is ruined by a scandal involving pornographic videos. Have you seen the news about Korean celebrities who shared pornographic videos of other celebrities in Kakao group chats? People shouldn't share such videos of other people without their permission. I hope nobody's career or reputation is ruined by a scandal involving pornographic videos. Have you seen the news about Korean celebrities who shared pornographic videos of other celebrities in Kakao group chats? People shouldn't share such videos of other people without their permission. I hope nobody's career or reputation is ruined by a scandal involving pornographic videos. Have you seen the news about Korean celebrities who shared pornographic videos of other celebrities in Kakao group chats? People shouldn't share such videos of other people without their permission. I hope nobody's career or reputation is ruined by a scandal involving pornographic videos. Have you seen the news about Korean celebrities who shared pornographic videos of other celebrities in Kakao group chats? People shouldn't share such videos of other people without their permission. I hope nobody's career or reputation is ruined by a scandal involving pornographic videos. Have you seen the news about Korean celebrities who shared pornographic videos of other celebrities in Kakao group chats? People shouldn't share such videos of other people without their permission. I hope nobody's career or reputation is ruined by a scandal involving pornographic videos. Have you seen the news about Korean celebrities who shared pornographic videos of other celebrities in Kakao group chats? People shouldn't share such videos of other people without their permission. I hope nobody's career or reputation is ruined by a scandal involving pornographic videos. Have you seen the news about Korean celebrities who shared pornographic videos of other celebrities in Kakao group chats? People shouldn't share such videos of other people without their permission. I hope nobody's career or reputation is ruined by a scandal involving pornographic videos. Yeah. 이렇게 지금 같이 10번 따라서 읽어보셨는데요. 저희가 그 10번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섀도우 리딩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MP3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제 그
그 날짜랑 그리고 그 문장 번호를 이렇게 언급해 주는 그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섀도우 리딩 하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을 따로 만들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녹음을 하시면서 10번 따라서 읽으시고 부족하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맨 끝에는 그냥 텍스트만 보면서 호기수 음성 뭐 억양 생각하시면서 발음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서 녹음을 해보시는 것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저희 그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저희 네이버 밴드 같은 곳에다가 올려주시면 뭔가 트릭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뭔가 관리가 되니까 올린 글 나중에 그 스스로 올린 글에 대해서 뭐 확인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그런 이유로 올리시라고 인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뭐 스스로 관리하셔도 스스로 파일에다가 올리셔도 그러면서 계속 그 반복해서 이렇게 연습하신 다음에 음성을 녹음하시고 그렇게 음성을 녹음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스스로 한번 확인하시고 들어보시면서 네, 그 부분을 본인 스스로 어떤 부분의 발음을 어떻게 교정해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간편하게 좀 지금 빨리 그 4월이 시작돼서 새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그동안 해오셨던 분들께 간략하게 서둘러서 이제 그 어떻게 섀도우 리딩을 진행하시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도 안 하고 하느라 조금 뭐랄까 대사가 조금 이상한 대사라고 지금 말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죄송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네, 그런 용도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 이렇게 살펴보신 다음에는요, 저희가 그 문법 설명을 제가 또 매일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문법 설명을 전부 다가 아니고 관사 그리고 한정사 그리고 혹은 그 시제에 관련해서만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명사와 동사로 쓰이는 동사에 관련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뉘앙스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부분도 뭐 필요하시면 살펴보시면서 매일매일 노트 정리하시면 그 노트테이킹 하시는 것 자체 그리고 빈칸을 채워나가시는 것 자체 그래서 4월을 꽉 이렇게 채워나가시는 것 자체가 그 본인이 뭐 스스로 학습하시는 그런 기분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성취감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네, 매일매일 학습을 하신다는 그런 자신감도 같이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첫 번째 간략한 네, 서둘러서 제작한 그런 매뉴얼을 엉성하지만 네,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일단 네, 섀도우 리딩 꼭 해주세요. 섀도우 리딩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호우복스였습니다.